높이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채 돌아온 홈구장에서 패배를 당한 골든스테이트. 홈 6연전의 시작을 좋지 않게 출발한 그들의 이번 상대는 높이는 물론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장악한 미네소타였습니다. 덴버와 보스턴을 모두 격파한 미네소타의 상승세가 최고조인 만큼 백투백 경기를 치르는 골스에겐 매우 버거운 팀이었죠. 어쩌면 이번 시즌을 통틀어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난 골든스테이트. 시작하자마자 드레이먼드 그린의 림어택이 고베어에게 가로막히더니 이번엔 탐슨이 시도한 속공 레이업도 타운스에게 진압됩니다. 역시 디펜시브 레이팅 리그 1위는 괜히 하는 게 아니네요. 커리의 개인 능력에 의한 득점까지 막긴 역부족이었지만 케빈 루니가 모처럼 시도한 공격마저 가볍게 막힙니다. 미네소타가 지난 시즌부터 꿈꿨던 투빅 라인업이 바로 이런 거겠죠. 골스에겐 닥친 또 다른 악재는 케빈 루니의 이른 파울 트러블. 가뜩이나 센터가 부족한 홈팀으로서는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커리의 슛감이 어제보다 나았던 건 분명 위안이었고 상대의 집요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묘한 엔드원을 만들었죠. 다른 선수들의 이렇다 할 득점 지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늘도 골스는 커리에게 많은 것을 의존할 것 같네요. 완전히 마음먹은 커리는 벌써 11득점을 몰아쳤고 이제서야 동료들의 외곽 지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탐슨의 3점이 이른 시점에 나온 건 긍정적 일이었죠. 이후 벤치 구간이 시작되자 화끈한 드라이빙 덩크를 꽂은 쿠밍가는 나즈리드와 약간의 신경전을 펼치며 분위기를 띄웁니다. 그러나 쿼터 막판 상대의 압박 수비에 폴이 턴오버를 범하며 간신히 미네소타가 리드를 가져가나 했지만 골든스테이트는 다리오 사리치의 풋백 득점에 이어 스테픈 커리의 재치있는 스틸에 이은 레이업으로 기어이 앞서갑니다. 참고로 미네소타의 1쿼터 턴오버 개수는 무려 6개였죠. 골스보다 더 심각한 실책에 시달린 미네소타가 흔들리는 사이 홈팀은 폴과 사리치의 픽앤팝에 이은 3점은 물론 고베어의 공격 시도를 기습적인 더블팀으로 막아냅니다. 1쿼터에 보여줬던 미네소타의 수비력은 오히려 골스가 가져갔고 커리가 없는 구간에서도 골스의 공수 밸런스는 훌륭해 보였죠. 하지만 미네소타는 골스 킬러로 유명한 나지리드의 득점과 고베어의 가공할 만한 블록 능력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는데요. 쿠밍가의 운동 능력으로도 에펠탑을 넘긴 역부족이었죠. 오늘 경기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나온 가운데 나지리드의 3점은 스코어를 동점으로 만듭니다. 이후 경기력이 살아난 원정팀은 타운스의 학다리 점퍼와 에드워즈의 스핀 무브에 이은 뱅크샷으로 리드를 가져왔고 패스에 주력하던 에드워즈는 드디어 득점에 전념하기 시작했죠. 골스에서 가장 수비가 좋은 위긴스와 디그린을 모두 무너뜨리는 에드워즈. 반면 고베어를 지나치게 의식한 사리치는 어설픈 슈팅을 시도했고 1쿼터에 뜨거웠던 커리의 슛감도 부쩍 식은 상태였습니다. 높이에서 밀리는 골스가 슈팅까지 안 된다면 어려울 텐데요. 이후에도 고베어의 연력 수비는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선수들이 고베어 앞에서 제대로 된 슛조차 던지지 못하던 상황. 그러나 고베어를 외곽에서 만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고베어와 1대1로 만난 커리는 그를 농락하며 엔드원을 얻어냈고 이런 장면은 미네소타가 가장 걱정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미네소타의 3점 리드로 끝난 두 팀의 전반전. 3쿼터에서도 팽팽한 승부는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첫 3점 성공 이후 보이지 않던 탐슨은 4점 플레이를 만들었고 리드 수성에 나선 미네소타가 고베어를 공격에서 활용하자 슛감이 식었던 커리가 응수하는 3점을 터뜨렸죠. 미네소타는 스테픈 커리의 수비를 공략하며 우세를 유지했지만 그렇다고 두 팀의 간격이 크게 벌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고베어의 에펠탑 수비는 경기 내내 부담이었으나 미네소타 또한 고비 때마다 턴오버가 나오며 확실히 달아나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에겐 믿을만한 카드가 있었습니다. 위긴스와 디그린의 수비를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에드워즈. 여기에 타운스까지 득점 지원에 나서며 미네소타가 격차를 벌리는 동안 골든스테이트는 아껴뒀던 턴오버를 저지르기 시작했고 사리치의 수비로는 타운스 제어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탄슨만큼이나 위긴스의 무기력함도 해결되지 않았죠. 코트 분위기가 완전히 미네소타에게 넘어간 시점. 비교적 대등하던 리바운드 싸움도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크게 처진 골스의 공격이 외곽에서만 걷던 반면
투빅 라인업을 고수한 미네소타는 점점 달아나는데요. 그나마 기복을 노출했던 커리가 3점을 성공시켰지만 백투백 여파인지 홈팀 선수들의 에너지는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에드워즈의 인유어페이스 덩크. 미네소타가 펼친 약속의 3쿼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장면이었고 조던을 연상시키는 에드워즈의 퍼포먼스가 계속된 반면 슈팅만 던지는 골스의 공격은 별 생산성이 없었습니다. 3쿼터를 35-22로 장악한 미네소타는 확실히 달아났고 악몽의 3쿼터를 경험한 골스는 연패 위기에 놓입니다. 이런 양상이라면 무기력한 패배가 예고된 골든스테이트는 베테랑 크리스폴의 나이를 잊은 허슬 플레이에 이어 클레이 탐슨의 점퍼로 간신히 상대의 득점 러시를 끄덕냅니다. 반면 미네소타는 여전한 턴오버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여기서 커리가 추격을 이어가는 3점을 성공시켰죠. 어쩌면 분위기를 바꿀 기회를 잡은 골든스테이트. 하지만 클레이 탐슨의 무리한 딥3 시도가 찬물을 뿌리더니 그는 충분한 오픈 찬스마저 메이드하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아직 골스가 승부를 포기하긴 일렀으나 여지를 주기 싫던 미네소타는 제이든 맥다니엘스와 앤서니 에드워즈의 연속 득점으로 10점 이상의 격차를 지켰고 다소 지쳤는지 스테픈 커리도 턴오버를 범하고 맙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아직까지 눈물겨운 추격을 멈추지 않았지만 고베어 앞에서 시도한 커리의 레이업마저 블록당합니다. 2쿼터 엔드원 허용을 제외하면 고베어의 오늘 수비는 완벽에 가깝네요. 이 무렵 완전히 처져버린 골든스테이트의 분위기. 현재까지 커리를 제외하면 20득점을 올린 선수가 없는 상황. 이제 경기 종료까지 6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오픈 찬스를 번번이 날리던 탐슨은 부주의한 패스로 턴오버까지 추가하고 맙니다. 서서히 꺼져가던 골든스테이트의 희망은 스테픈 커리가 3점을 터트리며 어렵게 유지되었지만 투밍가가 기껏 살려놓은 속공 기회를 탐슨이 어처구니 없이 날립니다. 이것은 홈팀 관중들을 침묵에 빠뜨릴 만한 장면이었죠. 설상가상 스테픈 커리마저 라인 크로스 실책을 저질렀고 마이클 콜리까지 득점에 가담한 미네소타는 리드를 굳건히 지킵니다. 탐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4쿼터에 그가 노출한 모습은 호러에 가깝네요. 어느새 커리는 38득점을 올리고 있었지만 이미 시간은 미네소타의 편이었습니다. 슈퍼스타로 성장한 에드워즈는 자신의 활약을 꾸준히 이어갔고 스크린, 드라이빙, 스피닝, and puts it. So it has come here and punched Golden State in the face. Edwards again. It has something to say to the world. 종료 1분 전 나온 에드워즈의 연속 득점은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현지에서도 마이클 조던에 자주 비교되는 앤서니 에드워즈. 당초 감기 증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다던 그는 4쿼터에만 13점을 몰아치며 조던의 플루 게임을 연상시킵니다. 결국 에드워즈의 쇼타임으로 승부는 결정되었고 이 와중에 승부를 포기한 채 투입된 벤치 유닛들이 4점차까지 따라붙는 놀라운 저력을 과시하긴 했으나 3쿼터 이후 시종일관 앞서나간 미네소타는 결국 승리합니다. 어느새 커리 원맨팀이 된 골스가 높이 차이를 실감하며 홈팬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연패에 빠진 반면 미네소타에는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력은 물론 우리 시대의 마이클 조던이 있었습니다.